자, 이 멕시코에 남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정수리에 곧바로 상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처럼 그 멋진 검은 갓을 쓰고 있었고 하얀 도포를 길게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인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옷가에 두선무늬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으며, 귀족의 부인들은 색동 조거리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멕시코 원주민들도 이렇게 비록 인형으로 나왔지만은 이렇게 볼에 붉은 볼련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민족이 압록강 건너편에 수많은 피라밋을 건설했는데 똑같은 피라밋을 이렇게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왜 멕시코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게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말이죠.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오직 멕시코에 이런 우리 민족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상투를 하신 분이,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거기에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민족이 그곳에 건너갔기 때문입니다.